예, 안녕하세요. 방금은 소개 받은 한국 전통문화재협회 이경아입니다. 예, 김봉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막 부임한 새내기 교수고요. 사실 2월달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시의 그 한옥마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년간 그 한옥 그 정책을 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촌이나 서촌 그런 지역에서 그 한옥성을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 계획도 수립을 했었고 뭐 이런 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로는 일종의 신고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임 교수 신고식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던져주는 주제가 고급 한옥과 고급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이거 이 제목을 듣자마자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나 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제가 6년 동안 그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여기에 자료에 준비된 자료들이 서울과 관련된 자료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도 사실 한옥의 용도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자면 그 수요가 가장 많고 또 앞으로도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거용 한옥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점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그래프는요. 한옥 지원 조례의 증가 추이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1년도부터 한옥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그 가장 먼저의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 다음에 전주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몇 개가 더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은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한옥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옥 지원 조례의 숫자에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38개의 지자체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한옥을 수선하고 혹은 신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한옥의 붐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위에서 보시는 거는 금성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PDS개발에서 지은 그 한옥, 한가라는 한옥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는 거는 명지대학교의 김한석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한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옥이 그동안 비싸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자 한옥에 대한 가격을 저렴화하고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옥이 비싸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춥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제 한옥이라고 한다면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너무 작은데요. 일단 저쪽 가장 왼편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이렇게 외역기한 방식의 그 한옥 전통 한옥이고요. 그리고 약간 개선된 한옥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지붕 위에도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단장 위에도 단열재를 넣고 바닥까지도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벽체도 물론 단열을 하고 창호에는 놀이 유리를 써서 아주 완벽하게 단열에 신경을 써서 거의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서
한 6배가량의 그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한 규제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건축선을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축선을 뒤에서 캐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한옥의 경우에만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금 한옥과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그 한옥의 라인과는 다르게 그 뒤쪽으로 셋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 은평 한옥마을을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을 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TF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한옥에 유리한 것으로는 대지암의 공지 규정을 완화를 해서 참화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던가 또한 일주권 규정을 받지 않아서 그 2층 한옥이나 그런 것들이 최대한 대지변경선에 붙어 붙게 되면서 여러모로 그 마당 안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더불어서 실내까지도 그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에서의 그 한옥마을이 또한 신규로 조성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공공에서 은평이나 성구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규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그동안은 사실은 한옥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참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한옥이 춥다던가 그리고 한옥이 비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60년대 이후에 한옥이 거의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한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떤 게 도대체 바람직한 한옥인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모호했고 그래서 섣불리 한옥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눈치챈 국토교통부나 또 여러 지자체들이 한옥 모델을 속속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한옥 모델인데요. 1층, 2층, 그리고 편지형과 경사지형, 그리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해서 이런 한옥들을 개발해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한옥이 이 현관이라는 것이 한옥이 없었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현관을 들어와서 각 구청과 이쪽 사랑시 쪽으로 사랑방 쪽으로 이렇게 직접 실내에서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겠고요. 또한 이제 전라남도 한옥 모델에서도 14개의 한옥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 커다란 거실과 주방이 중심을 차지하고 그 주변에 담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평면과도 거의 유사한 그런 산업평면형을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30평대에서 80평대까지 굉장히 넓은 한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농가형 주택 한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서울시에서 한옥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옥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자분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라남도에서의 한옥 모델 개발과는 약간 접근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도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의 한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인수권에 대한 사선 제한을 배제를 받는 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한옥 모델 개발을 그 국가건축 주정수장님께서 담당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은평 한옥 마을의 지금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은평 저희가 서울시에서 SH문서에서 가지고 있는 넓은 단독주택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숙처 중심되는 도로를 따라서 주변에는 주상복합형 한옥들이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일반 단독주택, 단독형 한옥, 그리고 저쪽 왼편으로는 다세대형 한옥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보여드릴 서울시 한옥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형과 그리고 저희 다세대형의 한옥 무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독형, 그 다음에 다세대형을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본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옥 모델로 해서 총 8가지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족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에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도 역시 현관을 좀 도입을 해서, 이 내부 공간에서 원활한 그 동선 흐름을 주고자 그런 공간을 도입을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그 한옥에 요즘에 차 없으면 안 되니까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각각 곳곳에 그 수납 공간을 위해서 마련했고, 그리고 또한 2층을 둬서 그 앞에 있는 어떤 경관을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다면 지하까지도 파서 이렇게 지하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체를 2층 안으로 올리지 않은 건 이 가로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지붕을 분절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2층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적인 면을 세심하게 신경 쓴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국토해양부 쪽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서도 3세대형이라고 해가지고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3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입구에 있는 공동마당을 공유를 하면서 각각의 해놓들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부부가 한 채 살고, 이쪽에는 아이가 두 명 이하인 중년부부가 또 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혼부부가 또 이렇게 작은 한옥에 살면서 세대 간의 뭔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티까지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한옥들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공동마당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한옥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마당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골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작은 한옥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작은 한옥 같은 경우는 약 한 건물 건축 면적으로 한 15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작업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 전체를 만약에 소유를 했다면 자기가 한 세면에서 앞에를 세를 주거나 아니면 고시주택 같은 것도 운영도 할 수가 있고, 동호인 주택처럼 해서 뭔가 돈을 모아서 땅을 같이 사고 그리고 그 한옥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세대형을 보완을 하게 된 것은 역시나 한옥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에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세대형, 골목 공유형의 한옥이 단독으로 세 채를 지었을 때와 그리고 세 채를 같이 그 연립해서 지었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각각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안의 분지 규정이 완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배제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의 그 전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규제들, 기둥이라든지 고, 추녀, 도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땅값과 함께 부재의 절감 비용까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도와 그리고 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이렇게 각각 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안된 하는 모델을 가지고 사실 짓는 거는 사실 석고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목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붕, 창호,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평당 2천만 원 이상의 한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당 1000에서 1500만 원짜리 한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평당 750만 원 이하의 한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면을 제시를 해주면 수요자가 이제 한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먹기에 굉장히 쉬워진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그러면 나의 경제사정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한옥을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 이제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고가 한옥이라고 해서 고급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 한옥이라고 또 그것이 저급 한옥이라고 시급을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뭐 한옥의 용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촌 HRC라고 하는 거기에 김장원 회장께서 하신 찻집도 2층 하는 찻집이 있고요. 그리고 식구도 있고요. 잘 아시는 한화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박물관이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추가를 해서 자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천건축에서 이제 설계를 하신 공화문로 바로 건너편에 지어지게 될 전시관과 그리고 공연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짜 한옥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더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싹 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그냥 짓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몇 채가 되었든 이렇게 남겨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걸로, 그래서 아파트 부대 시설로 남겨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들도 나타난 것을 보면 그 한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규모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 6년간 서울시에 있으면서 심의를 했던 한옥들을 봤을 때 주거용 건축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게 약 13평짜리 한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게는 한 11평짜리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도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한옥들이 그러면 지금 고급 한옥과 보급 한옥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공공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한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민간에서 보급되고 있는 한옥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평면의 변화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뭐 사실은 옷방 꺼끈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기도권의 아주 일반적인 유형으로 그 한옥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방과 부엌이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어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깨진 지는 오래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토교통부의 한옥 모델이나 그런 데서 나타났듯이 여기서도 역시 현관이 도움이 돼서 중간에 홀을 두고 이 날개 체불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도들이 민간에서도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밀도가 높고 굉장히 좁은 그 땅덩어리에다가 한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렇게 스키프로 같은 것들을 해서 반지하 같은 것들을 타서 이렇게 층을 나눠서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비정형의 굉장히 세장한 대지에 한옥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첫 집인데요. 이렇게 여러 장의 플로어를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한옥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바를 보면 창호나 담장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세세창이라든지 만재창이라든지 이러한 창들이 그냥 서서히 그 사이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그 용자살이나 아니면 아예 살이 없는 이러한 창호들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는 밑에는 장대석 깔고 사도석 깔고 그다음에 벽돌을 얹는 그런 식의 담장을 제안을 했지만 이제는 약간은 좀 비용도 저렴화하면서 그리고 약간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와편 담장 같은 것들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급할 때 보급되어야 할 한옥에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점과 또 지향해야 되는 점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옥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온돌과 마루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당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자연과의 친화력을 그 한옥의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마당을 정말 적극적으로 살려서 건물과 그 마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사실 한옥을 고급으로 만드느냐 저급으로 만드느냐 그 갈린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그냥 남겨져서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디자인돼서 건물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한옥이 그냥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장소로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러분께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우리가 한옥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마당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옆에는 지금 LH공사에서 제시한 그 한옥 아파트고요. 그 옆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황투진 건축사무소의 황투진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한옥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보시면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아파트 안에 한옥을 구현하면서 이렇게 마당 공간이 다시 등장을 한다는 것은 한옥에 있어서의 마당의 위상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동안 한옥에 거주했던 두목 한옥을 가지신 분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옥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역시 마당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당이 있어서 그 자연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그 만족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북촌이나 서촌에서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들까지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은 한옥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해왔지만 마당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마당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를 보더라도 마당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한옥 중에 이러한 이제 한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굉장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충실한 한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60kg인데 60kg가 이렇게 꽉 채우려다 보니까 돼지가 이만한데요. 그 안에다가 한옥을 꽉 채웠습니다. 사실은 한옥의 정의상으로 기둥이 목가구조이고 지붕에 한시 기와 지붕이 올라가 있으면 한옥으로 저희가 정의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한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이어질 한옥일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한옥으로 일반적인 한옥으로 받아들여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지하로 올렸죠. 그래서 창문을 뚫었고요. 또 2층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막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천막이면 굉장히 차이고요. 그리고 이 측면과 후면 같은 데는 이 바깥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거의 그냥 다 막혀진 그 인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금 한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거지 처마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근데 법에서 그 처마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화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완화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어질 때는 그 완화를 안 받고 나는 끝까지 처마 별로 안 빼고 짓겠다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개정과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서의 슬라이드까지만 준비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주제가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한옥 몇 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삼청동에 지어진 한옥이 되겠습니다. 이 한옥 삼청동 같은 삼청동이 지금 사실 북촌 안에 속해 있는 그 동이잖아요. 북촌의 한옥에 기존의 필지가 사실은 40평 내에 남짓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한옥이라고 한다면 평균 한 1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8평밖에 안 되는 한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적인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지하를 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필지를 사서 두 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서도 또 지하까지를 다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한옥입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경사지를 충분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 잘 표현이 안 되죠. 들어가면 일단 마당과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완벽하게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것만, 이 사진만 봐서는 이게 그 한옥의 위에 지금 한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게 있는데요. 밑에는 굉장히 지하는 모던하게 꾸미면서도 위에서 한옥 공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곡동에 신규로 아까 보여드린 그 민간에서 지은 한옥 마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로를 중심에 두고 이런 오른쪽에는 한옥, 그러니까 목가 구조의 기와지붕 같은 한옥들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한옥 기와지붕을 얹었습니다. 이거는 미리 토지를 분할을 하고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은 이런 한옥에 살고 싶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한옥을, 그때 당시 지문이 한옥이었다라고 해요. 이런 한옥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지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에 살게 된 분들이 굉장히 이쪽 분들을 부러워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전경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큽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제 한옥이 한 6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밑에 있는 지하공간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한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밑에 지하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그 대청 공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공간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쓰셨는데, 근데 이게 냉장고인데요. 바깥에서 다사는 게 닫으면 냉장고가 전혀 안 보이도록 디테일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상이거나 꽃담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옥에서 또한 지하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보잖아요. 사실 이게 지하 공간인데, 이 공간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한옥에서 위에 한옥과 밑에 공간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것과 다르게, 이 같은 경우는 밑에도 역시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의 공간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 지하지만 햇빛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서 그 안이 결코 지하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옥의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드릴 때 11평짜리 한옥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조정구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신 삼청동의 11평짜리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마당이 이렇게 작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 같은 경우는 너무나 폭이 좁고, 그리고 경사지에서 그 아래층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였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대지에 지금 대지선이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낮아서 이 한옥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지사님께서는 약간 예를 내셔서 한옥 지붕에 천창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 천창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1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방을 어디다 넣을지가 굉장히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서재로 건너가는 중간에 이 부분을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DMP에서 그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그래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서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보급 한옥이라고 해서 또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저급한 한옥으로 되기보다 이렇게 잘만 디자인하고 공간에 대한 세심한 그 배려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급 건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고급 건축과 보급 건축을 나누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앞으로 보급되고 하는 한옥들에 있어서 이런 세심한 그 고려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